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두물머리 한태경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오, 이사님 오랜만입니다. 네. 예. 형님이라고. 예, 형님. 그... 예, 이름이 잘 붙지 않네요. 저는 한태경 VP님 뭐 이게 이름이 네, 좀 붙는데 네. 어느덧 이사님이 되셔서. 네, 참 2년 사이에 참 많은 일이 있었네요. 네, 아 네. 2년밖에 안 됐습니까? 네, 네, 저희 커피 마신 지 이제 2년밖에. 아, 그 2년 전에 저희가 어떤 모습이었죠? 저희 그냥 회사 회사원이었잖아요. 네, 네, 그냥 네. 같은 회사 다니는 회사 동료. 회사에서 커피 마시면서 아, 내 인생 왜 이러냐. 그랬죠. 예, 같이 이제 운동도 하시고 운동 되게 열심히 하셨어요. 예, 지금은 배가 나왔지만 네. 제가 그래도 한때는 좀 운동 중독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네, 운동 좋아했는데 네. 아, 지금은 뭐 아, 지금 가끔 거울 안 봅니다. 옷을 벗으면서 아, 하여튼 은퇴형 이사님 오랜만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어우, 형님, 아니 축하님 계시니까 형님이라니요? 네, 죄송합니다. 축하님 계시니까 예, 예, 한결 예. 마음이 좀 제가 또 조금 더 그 젊어 보인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태형 이사님 네, 네. 염색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 맞아요. 많이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 저도. 아, 나이가 들다니요. 아직 한창이십니다. 네, 네. 오늘 주제를 갖고 오신 게 이사님 주식시장의 과거와 현재. 네. 그럼 해외 주식 투자하면 좋은 이유 이렇게 갖고 오셨거든요. 네, 굉장히 조금 제 생각보다 거창한 주제처럼 됐는데 원래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예, 예.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주제로 좀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예, 그 말씀을 드리고 물론 제 개인의 의견보다는 데이터를 보통 이제 보여드리고 차트를 보여드리고 예, 예. 이제 보시는 분들께서 납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제 평가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를 한번 설득 한번 해주십시오. 네, 그러면 이제 첫 화면으로. 아, 제가 자기소개를 사실 지금 안 했는데요. 아, 자기소개 해주십시오. 네. 예, 예, 광고도 가능합니다. 아, 아니, 광고까지는 예. 아니고. 안 해주셔도 돼요. 예, 예, 전 직장은 이제 슈카님과 같은 이제 삼성자산운용에서 12년을 근무를 했었고요. 예, 예. 이제 헤지펀드 매니저로 있었고 투자솔루션 개발자로도 있었다가 네. 지금은 두물머리라는 이제 핀테크 기업에서 이제 자산관리 솔루션과 이제 다이렉트 인덱싱이라는 비즈니스를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발자로 예.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 대박을 노리시고 나오셨군요. 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신흥 그 스타트업 창업자. 아, 창업자 따로 계시고요. 하여튼 네, 뭐 네. 예, 알겠습니다. 스타트업에서 다시 제2의 또 투자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네, 네.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이제 데이터로 이제 살펴보는 주식 시장의 이제 과거와 한국 주식 시장 위주로 현재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네. 결론적으로는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면 과거 한국 주식 시장은 신흥국 주식 시장이었는데 네. 현재는 좀 선진국형으로 많이 바뀌었다. 이제 데이터를 보고 예.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좋은 뜻인가요? 선진국형이란 게? 사실 좋고 나쁘고의 이제 그 의미는 없고요. 예.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뭔가 이제 좀 다른 대응법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냥 이제 나이 들었다 뭐 이런 뜻으로 약간 들리는데.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예. 그다음에 살펴볼 게 이제 코로나 이후로 신규로 이제 입성하신 주식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특정 스타일에 되게 많이 그 투자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네. 그게 이제 필연적으로 과거에도 이제 주식시장 붐이 일었을 때 했었던 투자 형태인데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이제 그런 형태가 어떤 추이로 벌어왔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과거를 봤을 때 그걸 이제 데이터로도 설명을 해드리고 결론적으로는 그 몇 가지 투자 전략 중에 하나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사실 투자 전략이 하나가 있는데 네. 만약에 그걸 하지 않을 때는 그럼 어떤 네.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은지까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으면 네. 이제 정해진 시간 내에 거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30분이었는데 네, 네. 1시간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행해 주시죠. 네, 첫 번째로 이제 화면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예. 화면이 네, 이 차트가 오. 이제 3차원으로 돼 있는 게 되게 있어 보이네요. 예. 네, 이게 이제 주식시장의 수익률을 가지고 이제 차트를 한번 그려본 건데요. 예, 예. 붉은 선이 이제 플러스 수익률이란 주식들의 분포고요. 네. 파란색이 이제 마이너스. 그리고 우측으로 가면 갈수록 제가 마우스 포인트를 잠깐 움직였습니다. 오. 우측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플러스가 많이 난 것이고요. 예, 예. 좌측으로 가면 갈수록 마이너스가 많이 난 것이고 요 하나의 그 구간이 5%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수익률 구간 사이에 이제 주식들이 몇 개가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는 네. 하나의 히스토그램이라고 이제 이상하게 파란색이 좀 높아 보이는 건 저의 착각인가요? 여기 이제 연도가 지금 밑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예, 예. 이게 2000년입니다. 네. 굉장히 아, 과거 얘기고요. 과거 일이네요. 네, 제가 2000년부터 네. 이제 쭉 주식시장을 훑어가면서 네. 이제 신흥국 주식시장의 모습과 선진국형 주식시장의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네. 중국과 미국도 이제 같이 조금씩 비교해가면서 예, 예.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좋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붉은색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플러스라고 말씀드렸고 네네.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보여드릴 거는 2007년까지의 이제 한국 주식시장의 기본적인 모습이고요. 예예. 중간중간에 잠깐씩 멈출 겁니다. 예. 일단은 시간을 제가 돌려서 지금 무엇을 오. 하고 있냐면 요 밑에 숫자를 보시면 그 요 밑에 숫자를 보시면 그 연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 2006년 6월 12일. 그래서 제가 1년 단위로 날짜 점점 가는 거죠. 네, 점점 예. 움직이는 형식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오, 예. 결론적으로는 한국은 기본적으로 이제 붉은색이 많았었습니다. 2007년까지. 자, 보시면 오. 이제 이게 2001년 네. 그리고 어, 붉은색이 많네요. 2002년. 네. 자, 보통 요새 요런 시장이 아, 굉장히 큰 이제 화랑장이라고 보통 표현을 예, 하는데요. 예. 요럴 때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주식을 사서 수익률이 난 게 아니고 주식을 사서 수익률이 난 아, 시장이다. 샀다. 네, 뭘 사도 된다. 뭘 사도 되는 보통 시장이 보통 이런 모습이고 네, 아. 이럴 때 사실 펀드 매니저들이 제일 좋아하는 장인데요. 시장 대비 초과 성과를 달성할 확률도 굉장히 높은.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보통 수익률이 저렇게 극대화돼서 100% 이상으로 가진 않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다양한 주식들이 이렇게 넓게 분포가 돼 있고 플러스 난 수익률이 많으면 이제 아웃퍼폼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렇죠. 이게 2007년까지 보통 이제 저희가 주식시장 초기 펀드 매니저들 초기 세계가 저희 선배님들이죠 계시던 시기가 잠깐씩 이렇게 꺼질 때도 있지만 쭉 이제 옮기겠습니다. 2003년, 2004년 이게 지금 많다라고 실감이 안 나실 수가 있는데 네. 좀 지나면 제가 최근의 모습을 보여드릴 겁니다. 예, 예. 그러면 다시 예를 돌아보면 전혀 다른 느낌이 아마 드실 텐데요. 예. 2004년 2005년, 2006년, 그리고 2006년도 꽤 많죠. 그리고 이제 2007년. 네. 이때가 이제 어떤 이때는 사실 주식 시장 붐이라기보다는요. 예. 사실은 펀드 시장 붐이었습니다. 그때 뭐 무슨 사이트 펀드 뭐 네. 그런 거죠. 예. 그 당시 뉴스를 하나를 좀 보여드리면 네. 이때가 이제 2007년 7월 27일 신상품이 60%대의 펀드. 그럼요. 네. 그리고 어머니도 들어가셨어요. 네. 2007년 7월 28일 펀드 예. 설정의 사상 최대. 예. 이런 얘기 있었고 펀드 제동화 대중화 시대 무한집주 Z급 지평 연다. 그때 예. 이때 이제 그 여러 가지 유명한 펀드들이 많이 있었고 그럼요. 이 투자자들이 사실 펀드를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지금 주식 수익 투자 수익률 분포 자체가 네. 제가 그 알파를 그러니까 초과 성과를 달성하기 되게 쉬운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개인 투자는 이제 샀다 팔았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펀드의 구조는 바이앤홀드를 가져가기 네.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게 됐을 때 그 수익률이 시장보다 이제 높은 성과를 내는 펀드가 꽤 많았었습니다. 사실 실제로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예. 펀드에 대한 열풍이 불고 개인들이 이제 펀드에 많이 투자를 했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07년까지 이렇게 주식 투자 붐이 있었던 거고 예. 저희 어머니가 저때 러시아 펀드, 브라질 펀드 네네. 샀다가 3년 뒤에 저한테 주시더라고 이거 어떻게 해보라고 네. 마이너스 88% 네, 마이너스 네. 92%까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네, 이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제가 그랬더니 아니 증권회사 다니는 놈 이런 것도 못해 그래서 그 전해 주셨어야지. 네. 하여튼 예예 예, 네. 그것도 기억이 나는데 네. 다시 화면을 좀 보시면 예, 이제 예. 2007년 이랬다가 이게 이제 좀 재미 특히나 이제 슈카님은 이제 펀드 매니저 생활 하셨기 때문에 예, 예. 이 그래프가 되게 흥미있게 다가오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이것 때문에 해외 주식 투자를 시작했거든요. 이 그래프를 만들고 나서 이 그래프가 사실은 예전에 그 삼성 자산 있을 때 그 연기금 그 투자하는 그쪽에 심어졌던 프로그램의 이제 네네. 차트 중에 하나인데 네, 많이 숨겨져 있어요. 비밀 아닙니까? 그러면 네? 혹시 그 시크릿 아, 탑 시크릿을 갖다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어차피 가격 데이터를 가지고 수익률 예, 분포만 본 거라서 그런 건 아니고 일단 2008년에 이렇게 한번 위기가 있었지만 네, 리만이 2009년에 왔죠. 다시 모든 걸 다 회복을 하고 2010년 바야흐로 이제 저희 세대가 펀드 매니저를 시작할 때죠. 예, 예. 이제부터 이제 그림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네. 이제 뭔가 약간 파란색이 좀 늘어나는 느낌이 있나요? 아니요, 빨간색이 이제 사라지는 극단적으로 있는 빨간색들이 이제 점점 사라지는 느낌이 드시죠. 지금 벌써 2년을 넘겼습니다. 3년을 네. 넘기고 2013년을 넘기고 2014년을 넘기고 이게 아까와 비교하면 뭔가 재미가 없어 보이긴 하네요. 네, 굉장히 투자 기회가 없는데 이거보다 더 극단적인 모습이 좀 이따 나옵니다. 예. 그러다가 그나마 2015년에 조금 숨통이 튀었습니다. 어, 좋아요. 예, 예. 2015년에 숨통이 약간 튀었는데 잠시만요. 요 튀었는데 요때가 사실은 어떤 시장이었냐면 사실은 한국 주식시장 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 CSI 300으로 바꿨습니다. 인덱스를. 중국. 네. 중국 시장의 붐이었습니다. 와, 중국이 저렇게 좋았던 때도 있군요. 네, 중국이 굉장히 좋았을 때고 이때 이제 한국이 중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었고요. 여러 가지 유명한 회사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한국도 중국 시장 붐에 맞춰서 수익률이 좋았는데 선진국형이라고 미리 결론 내리면 좀 그렇지만 S&P 500은 그때 네. 어땠었냐면 딱 정확히 이런 모습
그러니까 S&P가 좀 안 좋았던 때도 있군요. 예. 사실은 주가 지수는 올랐습니다. 그때도. 네. 그러니까 이제 대형주 위주로 가는 놈만 가던 시장. 예, 찬찬히 예, 예. 오르니까 사람들이 예. 이제 없었 수익률 기회가 이제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최근에도 S&P 500은 이런 비슷한 모습을 아직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 시장을 돌아오면 이때가 어떤 뉴스들이 사실 많이 있었냐면 재미삼아 이제 한 번쯤 제가 2015년 중국 투자 열풍 투자금 이제 이렇게 굉장히 많았다. 한국에서 중국을 많이 투자를 했다는 뜻이고요. 네네. 그 다음에 중시 호조의 이제 자문사로 향하는 펀드 매니저 많았습니다. 네. 그때 어떻게 이제 그 펀드에서 벌지 않고 자문사로 가서 네네네네. 성과금 많이 받겠다라고 옮기는 맞습니다. 친구들이 많았었죠 저때. 네네.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투자 수익률을 내기가 조금은 그래도 숨통이 트인 상황이 네. 오니까 그때 이제 많이들 가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때 예, 많이 힘드신 분들도 많이 계셨죠. 네. 네, 이때 이제 강세장의 역설 투자하는 예, 예. 한국 주식 시장도 중국발로 괜찮은 시기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네. 이 다음에 벌어지는데요. 잠시 좋았다가 이제 2016년부터는 이제 2016년부터 이제 코로나 이전까지는 이제 아예 거의 전멸을 뭐 오른쪽 빨간 쪽은 뭐가 텅 비었네요. 네, 네, 네. 지금 이제 이쪽은 아예 뭐, 없습니다. 뭘 해도 재미없던 시장. 네, 네. 네. 주식 시장이 이렇게 돼 버리면 어떤 상황이 펼쳐졌느냐면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에 들어가는 노력을 좀 덜 해야 된다. 네. 왜냐면 이제 펀드라는 게 수익률이 좋아지면 그 수익률에 따라서 이제 그 성과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보통 책정이 되는데 이제 많이 수익률을 내는 종목들이 사라지다 보니까 이제 비용을 좀 줄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저는 이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서 해외 주식으로 가야 된다. 한국이 투자 기회가 많이 적어졌기 때문에 예. 왜냐면 이게 고착화가 되냐 안 고착화가 되냐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했는데 저는 고착화가 된다고 그 당시에는 판단을 했었거든요. 예, 예. 그게 이제 아까 S&P 500의 그림과 흡사한 모습으로 한국이 가고 있고 아. 그때 가장 한국과 유사한 모습을 보였던 국가가 스위스였어요. 그 예. 당시는 스위스가 한국 주식시장보다 시가총액 1.5배 정도 컸었는데 아, 스위스가 더 큽니까? 네, 스위스 하면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 UBS, 네. 로체, 네슬레 네. 기타 등등 이제 회사들 의약품 뭐 이런 네네 제약 바이오 있고. 회사들도 예, 예. 굉장히 많고요. 크레딧 스위스 또 유명하죠. 예. 그런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은 시가총액이 비슷합니다 한국이랑. 와 스위스도 한국 시가총액 비슷합니까? 네네 엄청 크네요. 맞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저희 그 삼성자산에 계실 때 그 저희를 자문해 주는 분이 스위스 분이셨거든요. 네. 그때 이제 그분께서 UBS 부회장님이셨는데 네. 그분이 이제 스위스 주식시장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서 이렇게 이런 것이 이제 선진국화다라는 게 제 의견은 아니고 사실 그분이 이제 말씀해 주신 것도 좀 있었습니다. 선진국화라는 게 아까 전에 중국처럼 신흥국화할 때는 빨간색이 전체적으로 넓은 네네네. 뭘 투자해도 뭐 좀 좋은 네네, 맞습니다. 그런 시장인데 시장을 사도 좋은 시장이었는데 네네. 선진국 시장이라는 건 아까 미국 시장 말씀하셨듯이 지금 저기 차트처럼 별로 뭐 빨간색이 많지는 않지만 네. 대형화되는 놈이 시장에 많은 거를 잡아먹는 그런 시장을 선진국 시장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주식시장이 좀 대표적인 예였는데요. 예. 상위 한 10개에서 15개 정도의 종목이 전체 시가총액의 한 7, 80%를 차지하면서 도메스틱, 그러니까 자국을 투자하는 이제 투자자들이 보통 네. 그때는 종목을 샀다 팔았다를 하지 않으면 수익률을 크게 내기가 쉽지 않아서 주로 이제 글로벌 투자를 많이 들어갔습니다. 스위스 투자자들. 특히나 스위스 같은 경우는 이제 펀드 자체가 해외를 타겟으로 한 펀드가 많지 네. 국내만 타겟으로 하는 펀드는 실상 이제 거의 없는 실정인 거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해외 주식 투자에 되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이런 모델링이나 퀀트 모델들 이런 것들도 이제 손을 대게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해외 주식은 저희가 잘 모르는 시장이다 보니까 네. 여기에 또 한 가지 특징이 어떤 게 있었냐면 바로 이제 그 ETF가 뜨기 시작 굉장히 많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예. 네, 비용을 좀 적게 하고 패시브 투자가 굉장히 많이 뜨기 시작했고요. 또 다른 기사로는 뭐가 있었냐면 계좌 활성 계좌 수가 굉장히 적었고 네. 거래량이 역대 최저. 약간 이런 식으로 찍었던 기사들이 그 당시에 되게 많이 나왔었고요. 불과 또, 4, 5년 전이네요. 예, 예. 네, 생각보다 오랜 전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지만 2016년에 중위험 중수익이라는 키워드가 되게 유행을 했습니다. 유행했죠. 예. 네. 기억납니다. 네. 금리도 낮고 투자하기에도 주식으로도 큰 수익을 내기 힘드니까 이때 이제 많이 이제 활성화됐던 펀드가 국내 헤지 펀드들. 헤지 펀드들의 모토가 이제 중위험 중수익이었거든요. 헤지 펀드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네. 이제 등장을 했죠. 네. 네. 이때 굉장히 많이 컸던 회사들이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라임 자산운용 네. 회사들이 있었죠. 나중에 문제 됐지만 네. 네. 그 당시 이제 라임 자산운용도 그 되게 적은 그 수익률을
보장을 해준다는 형태로 이제 했는데 지금 같으면 사람들이 되게 우습게 생각할 수익률이거든요. 5% 네. 뭐 이 정도면 지금 투자자들은 되게 생경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단위로 자금이 입증 이제 들어갔다는 거는 네. 이제 지금처럼 투자 기회에 대해서 이런 데이터가 아니더라도 느낌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깨달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이 시기가 이제 다시 쭉 이어집니다.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바로 그날까지. 바로 그날까지. 그날이요? 네. 바로 그날은 코로나죠. 코로나 직전까지. 네. 코로나 직전까지 예. 계속 이어집니다. 이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드디어 예. 발생을 했죠. 이제 이 시기에 신규 투자자들이 이제 굉장히 유입이 많았고요. 네네. 예, 신규 투자자들은 제가 추정컨대 굉장히 그 예전에 그 2007년 이제 펀드 투자자들이나 그때 주식 투자하셨던 특히나 이제 펀드 매니저들처럼 네. 굉장히 자신감이 많을 확률이 되게 높다. 자신감이 많을 확률이 되게 높다. 이때 투자를 시작한 경험을 가진 분들은 예. 그래서 이제 2020년에 굉장히 주식 투자가 붕했고 근데 과거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2007년 펀드 시장 붐일 때는 가치주가 좀 많이 떴었었고요. 아까 네. 제가 보여준 신문 기사 중에 가치주 펀드가 뜬다 예, 예. 이런 기사들이 있었는데 이때는 그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는 저희는 가치주보다는 네. 달려가는 펀드로 네. 네. 지금 보시면 2020년 6월 4일에 가치주 순환 시대 성장주에 밀리고 무조건 성장주였죠. 네, 코로나에 치여서 수익률이 추락. 예, 이게 예. 조금 이따 말씀드릴 그 투자자들의 투자 스타일하고도 좀 연관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아무튼 이러고 이 지표가 드디어 이제 새로 나오기 시작했다. PDR. 아, PDR. 네. 전 저때 처음 들었습니다. 네, 예. 저도요. 그래서 드림, 꿈과 희망이 가득한 네. 주식과 이제 그 성장주, 성장이 담보되는 주식을 사야 된다라는 게 2020년 예. 말까지 이제 이어지다가 꿈으로 시가총액을 계산을 하더라고요. 네, 아,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어지다가 그 2021년 이제 한 6월까지는 그럭저럭 이제 괜찮았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되게 기분이 사람들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네. 네. 아, 안 좋아요. 네. 이제 뭐 카카오 네이버를 비롯해서 아 무슨 소리입니까? 예예예 조금 네. 그 가져야 될 주식이 많습니다. 네네. 예. 아 이럴 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이제 가정을 이제 두 가지를 하겠죠. 네. 우리는 아직 신흥국이니까 신흥국형 주식시장이 될 거다. 아니면 선진국화가 된 게 아까 보셨지만 코로나 이전 거의 10년 가까이 네. 2015년 중국법을 잠깐 빼면 10년 가까이 이어졌던 그게 이제 선진국형인데 네. 그 시장에 갈 건지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과정에 네. 이제 기로에 선 거죠. 지금 투자자들은요. 근데 저는 그래도 선진국형으로 가지 않을까. 라고 이제 스스로 저 이건 제 판단인 거고요. 예, 예. 다른 종목 분들은 선택을 잘못할 경우에 네. 재미가 없는 시장이 맞습니다,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건 안정적인 수익률을 원하는 건 괜찮지만 네. 이제 그 코로나 때처럼 고수익을 바라고 투자를 주식에 투자할 경우에는 좀 그때만큼의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춰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이 네. 내용을 보여드렸고요. 지금도 S&P도 굉장히 이제 미국 주식이 잘 나갔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네,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한국이랑. 뭐 바뀐 건가요? 네, 아니요. 이게 S&P 500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 예. S&P 500은 이제 거의 차이가 없죠. 이제 가는 그 주식들만 이제 가는 장이라서 S&P 500도 시장을 그냥 랜덤하게 찍어 샀으면은 확률적으로 그렇게까지 높진 않았다. 이렇게 많이 올랐지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해외 주식을 좀 투자를 하는 게 왜 좋냐면 두 가지로 관점이 있는데요. 한국의 과거 모습을 보여주는 신흥국에 우리가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고요. 네. 한국의 신흥국 주식시장은 좀 넓다 보니까 그쪽은 또 이제 그 정보의 비대칭이 아직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좋은 주식을 발굴했을 때 높은 수익률을 조금 빠른 시간에 달성할 확률이 그래도 지금의 한국 주식시장은 조금 나을 수가 있으니까 신흥국이 있고 그게 아니면 이제 투자 자체를 넓히는 미국도 투자하고 한국도 투자하고 일본도 투자하고 여러 군데서 그나마 저평가되거나 좋다 싶은 주식들을 사는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 주제. 우리가 해외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좋은 이유는 아까 스위스 예를 들어드렸지만 도메스틱 마켓이 선진국형이 되면 보통 이제 단기간에 수익률을 얻거나 아니면 내가 분석을 좀 잘못해도 했을 때 이제 수익률을 많은 수익률을 얻지 못할 확률이 되게 높으니까 네. 좀 이제 가는 게 어떻겠냐 여러 투자 자산을 좀 살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네. 의견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우리가 해외 주식 투자를 한다 그랬을 때 대부분의 네. 분들이 네. 선진국을 투자하거든요. 네, 네. 그럼 우리나라가 선진국형이 돼서 해외로 나간 건데 네. 해외를 선진국을 투자하면 네. 선진국형을 피하려고 선진국형이 상계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예. 투자 가능 주식 개수가 늘잖아요. 좋은 예. 주식이 한국에 만약에 예전에는 한
500개가 있었는데 지금 한 100개 정도가 있다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9,000개 중에 미국 주식 9,000개 중에 좋은 게 이제 지금 한 1,000개가 있었다. 그래도 합치면 이제 1,500개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좀 찾아보면 어떻게 보면 기회가 좀 있지 않을까. 풀을 좀 넓혀야 된다. 네, 풀을 좀 넓히는 게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걸 이제 의견을 드리는 거고 또 신흥국에 투자할 수 있으면 이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저는 이제 동유럽 주식 이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갖고. 동유럽 주식이요? 네. 와 정말 어려운 진짜 처음 듣는데 동유럽이라면은 어디입니까? 러시아입니까? 보통 이제 배당 수익률이 높은 국가가 루마니아 같은 경우가 루마니아 주식이요? 네. 아니 산다는 건 아니고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건 개인의 의견인데요. 관심을 갖고 있고 왜냐하면 동유럽 쪽이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굉장히 양질 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하겠다는 게 보다 이제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있고 제가 사실 2016년에 투자하려고 했었던 회사는 그 인도네시아의 땀방 바투바라 북기다쌈이라는 회사가 있었고 땀북 예, 땀방 바투바라 북기다쌈이라는 회사 이름인데요. 아, 예. 예, 힌자야 만달라 삼퍼르나 땀방 바투바라 북기다쌈 부미 서르뽕 다마이 요 세 개 회사가 이제 그 당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워낙 관심이 있으니까 이제 외워지더라고요. 그때 인도네시아 주식에 이제 투자를 하려고 했었다가 그 이니셜 코스트라 그러죠. 이 매매할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한 2,500만 원 정도는 투자를 해야 할 수가 있어서 미국으로 눈을 돌려서 이제 다른 주식에 이제 투자를 했었습니다. 회사 이제 신고를 하고 이제 국내 주식은 이제 못하니까 이제 그걸 해서 했었었는데요. 그때는 펀드 매니저셔서 국내 주식 투자가 안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신 거 아닙니까? 네 요새 없지 않아 있는데 갑자기 당황하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땀방 뭐 주식 땀방 바투바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제로 이제 이래서 이제 해외 주식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성격이 좀 달라진 것 같다. 종목을 만약에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면은 재미가 없을 수 있으니까 좀 해외 주식 섞는 게 좀 유리한 시기로.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네네. 우리가 기억하지 못했던 2015년에서 2018년 사이 코로나 이전을 생각해보면 재미가 없었던 시장이지 않습니까? 시장을 샀을 때는 네네네. 그런 걸 생각해서 좀 해주시고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좀 풀을 넓혀서 네네. 조금이라도 가지수가 많은 뭐 미국 시장 같은 걸 섞거나 좀 자신이 있으면은 우리 과거의 모습을 보였던 시장을 좀 찾아가는 것도 유리할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뭐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국가들 많이 투자를 이제 시작하시거든요. 한국 분들도 이제 그런 것들도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꼭 일본 같네요. 과거 일본이 그래갖고 지금도 와타나베 부인에서 그 엔으로 바꿔서 맞습니다. 우리나라 투자하고 글로벌 투자하고 했잖아요. 네, 일본이 버블 때 일본 주식 시장에 있던 돈이 이제 해외로 많이 나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해외 주식들도 많이 사고 해외 부동산도 많이 사고 하면서 이제 안전 자산이 엔화가 됐던 큰 가장 큰 계기가 그 시절에 있었다. 아, 엔캐리 트레이드 시절에. 네. 그러니까 국가 자체는 뭐 월급이 떨어질 수 있지만 워낙 자산이 빵빵하니까요. 해외 이제 미국의 유수의 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샀기 때문에 금융위기나 이런 게 닥쳤을 때 엔화가 이제 가격이 급등하는 요인이 됐었던 그래서 그 엔화가 안전자산이 된 거죠 사실은. 캐리 트레이드 많이 해서 그래도 원 캐리 트레이드 많이 하면 원화도 좀 안전자산으로 언젠가 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한국이 이제 선진국이 됐다는 것도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이 이제 신흥국에 많이 투자를 하고 신흥국 중에 정말 대박 회사들이 많이 발생을 하면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큰 뭔가를 생산하지 않더라도 그 회사에서 들어오는 일본처럼 이제, 그런 것들. 만약에 이제 구글을 만약에 한국이 초기 투자자들이 투자를 했었다면 만약 구글의 초기에 그럼 지금에 있는 그 부의 상당수는 한국 사람이 가져가는 그쵸, 거잖아요. 지금 뭐 몇천 조 중에서 몇백 조는 우리 거니까 네. 삼성전자 하나 500조 주고 만드느니 구글의 한 20% 지분을 갖고 있으면 500조니까 뭐 그런 걸 가능하긴 하겠죠. 일본이 사실 그런 투자를 해서 지금의 어떻게 보면 부에 올라선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캐리 트레이드. 제가 좀 나이 한 이제 한 50, 60쯤에 되면 원화도 안전자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는데 또 다른 투자 기법도 설명해 주시죠. 이제 투자 기법보다요. 이제 저는 이제 코로나 이제 닥치면서 신규 투자자 분들이 많이 유입이 되셨잖아요. 이제 이 차트를 한 번만 이제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그 팩터라고 하는데 팩터라는 게 별거는 아니고요. 그 뭐라고 설명해야 되냐면 어떤 주식의 유형, 어떤 유형의 주식들을 이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어떤 유형의 주식들, 그러니까 공통 특성을 어느 정도 많이 가진 주식들을 포트폴리오로 구성을 해가지고 그 주식들의 수익률이 어떻겠나라는 걸 이제 보는 부분인데요. 2020년, 그러니까 코로나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가 확대를 좀 해볼까요? 이게 잘 안 보이실 텐데 요 날까지, 요 날까지 이제 수익률을 제가 이제 볼 건데요. 가장 그 코로나 와중이네요. 네, 성과가 가장 좋았던 전략이 뭐가 있었냐면 STO라는 전략인데 이게 뭐냐면 이게 한국말로 하면 약간 이런 겁니다. 그 인기 주식 따라사기. 미끼 주식? 인기 주식. 아, 인기 주식? 네. 가는 놈 사기? 가는 놈 사기. 전략이 이제 STO.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회사의 규모에 비해서 거래가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주식들을 이제
그룹화를 시켜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서 매수를 했을 때 이제 성과를 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거래량 등치 대비 거래량이 네. 많은 인기 폭발한 주식, 옛날 밈 주식 같은 네, 것들.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투자했을 때 요 파란 선이 누적 수익률이고요. 예. 코로나 이제 나고 나서 그리고 요 밑에 선이 이제 코스피 지수가 되는 거고 이제 요거를 뭐 이퀄레이트로도 볼 수 있는데 이퀄레이트로 봐도 똑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네. 훨씬 좋았죠. 네. 이게 이제 작년에 2020년을 사실은 지배했던 팩터고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런 인기 주식을 그 포모라고 하죠. 뒤처지기 네. 싫다는 마음에 네. 보통 많이들 매수를 하시거든요. 그쵸. 근데 그게 결과가 나빴냐? 예. 아, 전혀 아니라는 거죠. 예, 오늘이 막차입니다. 저희도 항상 외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네. 사실은 2020년에 이게 전혀 결과가 나쁘지 않았고 좋았죠. 사실 좋았고 그 당시에 지배했던 또 다른 팩터가 RDSR. 얘는 뭐냐면 그 신생 기업이나 R&D에 지출이 되게 많은 회사들을 이제 뜻하는 겁니다. 회사의 매출액 있는 애들이네요. 맞습니다. 아까 PDR 예, 예. 지표를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면 드림을 이제 숫자로 환산할 수는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개발비를 좀 프락시로 둬가지고 이거를 이제 RDSR 팩터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에 두 가지가 있죠. 인기 주식을 따라 사는데 그 주식이 굉장히 매출액 비해서 이 뭐야 그 R&D를 많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를 네. 많이 사용하는 뭔가 꿈과 희망이 가득 찬 주식들 이 두 가지 팩터 그 전략이 실제로 2020년에 가장 수익률이 좋은 제가 지금 여기 팩터를 한 80개 정도를 지금 해놨는데 그 중에 가장 수익률 좋은 1, 2등이 하필이면 걔들입니다. 네. 그게 이제 특징적인데 이게 보시면 이 중에 한 팩터는 되게 좋은 거고 한 팩터는 그렇게 좋은 팩터는 아닌데 유독 이때 이제 되게 좋았던 거고요. 이거를 2021년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2020년을 봤는데요. 네. 2021년 1월부터 가장 최근까지 수익률 조회를 누르고 다시 STO 아까 STO를 네. 제가 이제 인기 주식이라고 했는데 수익률을 보시면 이제 뭐 괜찮나 보다가 지금 이제 거의 네. 최근에 굉장히 안 좋죠. 예, 예. 제 카카오 주식을 보는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예, 예. 심지어 이제 RDSR PDR의 또 다른 이름으로 예, 예. 제가 했던 지표는 시장보다 심지어 언더퍼폼. 예. 이건 제 계좌를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예. 이 사태가 벌어지고 그래. 특히나 조금 더 이 사태가 가파라졌던 게 이제 사실 9월부터입니다. 9월 말부터 최근까지 이제 STO의 흐름을 보시면 사실 주가 지수는 거의 똔똔이었거든요. 네. 9월 말이 이제 그 지수 고점은 6월 달이었고요. 네. 9월은 한 3천 위, 3천보다 살짝 위 정도였으니까 지금 주가 지수가 3천 정도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슷했다. 어제까지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요 인기 주식 따라사기 전략의 성과는 마이너스 지금 요거 요걸 한 수익률 조회로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1.8% 예. 정도가 났고요. 네. 이 기간 동안에 가장 수익률이 안 좋았던 팩터가 뭐냐면 STO 마이너스 따라사기. 예, 인기 주식 따라사기 전략이 성과가 사실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럼 제가 그래서 안 좋았군요. 이제서야 알겠습니다. 네. 예, 예. 여기서 한 가지 이제 판단은 팩터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로테이션이 네. 있다. 네. 어떨 땐 좋다가 어떨 땐 안 좋다. 이게 모멘텀 시장이다 그러면 네. 올라가는 주식이 가니까 좋았지만 네. 지금은 아니라면 네. 또 돌아오지 않겠냐라는 예. 의견을 이제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도움이 되는 게 아주 초장기 차트입니다. 네, 네. 이 전략을 정말로 장기로 투자를 했을 때 네. 실제로 그 정도 성과가 나오는지를 2003년 예. 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2월부터 31일까지 이걸 누르면 이제 STO만 따로 이제 차트를 예. 보여주거든요. 이게 이제 STO의 성과인데요. 아, 수익률 조회를 그냥 누르겠습니다. STO의 성과는 어땠냐? 이제 딱 보시면 이제 어떤 느낌을 받으시면 되냐면 이 주식은 이 팩터는 주식시장이 화랑일 때 굉장히 좋은 팩터입니다. 자, 아까 2007년에 한국 주식시장의 거대한 이제 불장이 사실 펼쳐졌었잖아요. 그 이전부터. 그런데 금융위기가 오니까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뱉어내고 다토했죠. 네, 다토해내고 네. 그 외 모든 구간에서 사실 성과가 사실 안 좋았다가 네. 코로나 때 다시 좋아진 팩터입니다. 인기 주식을 이제 따라 사는 전략이 코로나 때 다시 좋은 전략이 됐고 이게 요 정도면 이제 이게 롱온리 그러니까 매수만 하는 전략인데 그럼 인기 주식을 사고 인기 없는 주식을 매도하는 롱숏 전략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 성과를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네. 예, 그런 전략을 이제 쓰면 안 된다. 망했다는 거죠? 네, 망했다는 거죠. 예. 예. 그렇게 하면 망했다. 보통 롱숏의 함정이죠, 저게. 네, 네, 네. 사실 숏이 이제 손실이 하도 많이 나가지고 예.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래서 인기 주식 따라사기 전략은 자체는 그렇게 좋은 전략은 사실 네. 아니다. 데이터만 봤을 때는요. 반면에 RDSR이 되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뭐냐면 연구, 꿈을 따라가는 전략은 사실은
그렇게 나쁜 전략은 또 아니었습니다. 오, 네. 꿈이 더 낫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특성이 좀 있는데요. R&D를 사실은 꾸준하게 지불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돈이 떨어지면 네. 연구개발비에 그렇게 많이 지출하지 못해요. 현금이 떨어지면 좋은 기업일 가능성이 있었다. 네, 좋은 기업이었을 가능성이 있었고 그중에 몇 개는 뭐 안 좋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확률적으로 보면 그 그룹은 굉장히 좋은 주식이었더라 라는 것이고 이게 이제 성장주인데 조금 특이한 사항은 그럼 이 전 기간 동안에 제일 좋았던 팩터는 뭐였냐? 네. 요 팩터가 이제 change of earning 이라 그래서 여기 지금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애널리스트가 지난 4주간 컨센서스를 상향을 했는데 네. 그 상향의 폭이 회사의 규모에 비해서 클수록 그 주식이 좋은 주식이다라는 정의를 일단 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EPS를 상향한다고 보통 표현을 네. 하죠. 그럼 실적 좋은 주식이란 뜻인데 네. 그걸 맞출 수 있습니까? 전망을 상향하는데 그 네. 상향을 사실은 전망만 상향하는 팩터는 좀 따로 있거든요. 아, 그래요? 걔는 이 정도로 성과가 사실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게 유디콘 쌀이라고 나와 있는 게 이제 매출액 예. 전망치를 상향했던 건데 얘도 예. 나쁘진 않았는데 이게 유독 좋았던 이유는 회사의 규모와 비교를 한 겁니다. 예. 회사가 원래 규모가 이 정도인데 만약에 이게 1000억짜리 회사인데 이익을 막 500억이 늘 거라 추정을 네. 했던 회사가 있다면 이제 그런 회사들이 유독 성과가 되게 좋았다. 그런 회사들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 제가 깜빡했는데 이거 두 번을 누르면 네. 현재 기준으로 그 주식이 뭔지가 이제 뜨게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름이 나온다. 네, 이게 뜨는 게 이게 띄워도 되나 모르겠는데요. 뭐 예, 괜찮습니다. 이사님이 네. 문제지 뭐 제가 문제는 아니니까. SK하이닉스, 네이버, 포스코 이제 가치주랑 이런 것들이 네, 막 섞여 있죠. 네. 네, 섞여 있는 것이고요. 저런 게 있었다. 네. 옛날에는 그런 기업들도 작았을 때가 있었죠. 과거에는. 네, 네. 예, 예. STO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제. 그 지금 많이 예, 바이오로직스 저희가 뭐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떤 투자 방법을 추천하시는 건가요? RDSR이든 보시면 여기 한 가지 제가 빠뜨린 게 뭐가 네. 있었냐면 저퍼 주식 가치주가 네. 2021년에 사실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네. 21년에 그렇다면 이제 RDS랑 저퍼주는 사실은 약간 상극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예, 예. 실제로는 섞어서 하는 투자가 훨씬 좋습니다. 예. 사실 이 저평가되어 있는 느낌도 있지만 성장도 어느 정도 하는 이런 예. 회사 그런 회사들을 매수하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여기서 제가 강점을 그러니까 방점을 찍고 싶었던 거는 인기 주식 사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아, 민주식 사지 마라. 네, 민주식 사지 말라는 거였는데 그럼 예. 민주식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추천에 의해서 되는 주식을 안 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 그 주제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한 줄로 줄일 수 없습니까? 예, 보통 저 같은 경우에 빠르게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화면을 한번 보시면 예. 이 어떤 전략을 제가 이제 세팅을 하고요 네. 이게 이제 전략을 이제 선택하는 하나의 로직인데 네. 이 전략을 선택을 하면 이 주식들이 뜹니다. 네. 이걸 사라 라는 거죠. 10주식을 해놓고 그 다음에 백테스팅을 누르면 이 전략이 이제 우수했냐 아니냐를 이제 네. 볼 수가 있고 그쵸. 단순히 이제 이 전략을 이제 투자했을 때 성과인데 예.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것들이 이제 요 전략이 미국에서만 잘 됐냐 예. 아니면 뭐 한국에서도 잘 된 전략이냐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해가지고 전략이 마음에 들었다 그럼 예. 등록을 하고 거기서 이제 한 종목을 예. 제가 그건 이 프로그램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이게 investing.com 백테스트는 없지만 investing.com에 예. 가도 똑같이 있습니까? 스탁 스크리너라는 게 있고요. 거기와 네. 저 프로그램과의 차이는 이제 팩터가 이제 거기는 예. 한정된 팩터가 있지만 아주 핵심적인 팩터들은 거기도 있으니까요.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엔 이제 펀드 매니저나 이제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멈추면 이제 퀀트 투자가 되는 거고요. 네. 실제 주식 이제 분석을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회사 분석을 들어가라. 네. 그 다음에 회사를 분석을 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회사의 네. 실적이나 이런 것도 보지만 제가 사실은 테슬라로는 이 실수인데 테슬라를 누르면 안 되는데. 아 그래요? 네. 어디 눌러야 됩니까? 이게 이제 주요 주주들. 예, 예. 이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분석도 하고 주요 네. 주주들 이게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치를 어떻게 보는지도 이제 네. 분석을 해보 트렌드를 이제 심리를 보는 거죠. 네. 상향 중인지 하향 중인지 예. 개인 애널리스트를 다 추적을 하고요. 인베스터 프로파일이란 건 이제 이 회사 주주들이 누구고 어떤 매매를 하고 있느냐인데 예. 이걸 왜 제가 왜 띄우지 말걸 생각했냐면 여기 보시면 일론 머스크의 매도 상황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2010 언제부터 매도했냐면 2012년 10월 5일부터 예. 이게 사실 예. 트위터가 2012년 11월 6일에 예. 트위터를 올렸는데 예. 사실 2011년 11월 5일에 일론 머스크 동생이 벌써 매도를 예. 시작했다는 게 이제 화면에
나타나는 거라서 예, 요거는 거 이제 그 회사에 대해서 이제 분석도 하지만 사실 언제 사야 되나도 좀 중요한 요인인데 대주주가 매도하는 거는 좀 참는 게 좋다. 뭐 이런 예. 내용들을 제가 참고를 한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사실 이 주요 내용이 퀀트적인 내용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 30분에 담기는 네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었지만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어떻게 흘러왔고 지금 가장 성과가 좋았던 어떤 방법 전략 네네. 가장 성과가 안 좋았던 전략 충분히 알 수 있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네. 저희가 나중에 시간 좀 길게 내서 이사님 다시 한번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루머리 한태경 이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한태경 이사님을 오랜만에 봐서 깜빡한 게 있었습니다. 예, 우리 한태경 이사님이 퀀트 전략을 아주 주로 하셔서 저도 저것처럼 차트 오랜만에 봤는데 제가 그 예전에 연기금 담당할 때 저런 걸 길게 가져와서 이렇게 저한테 많이 보여주셨던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잘하던 분이 한태경 이사님이셨었는데 깜빡을 해서 아 시간을 조금 더 길게 드릴 거라는 아쉬운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보실 분들은 영상을 올려놓을 테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한태경 이사님 다시 한번 모시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체됐지만 미국 주식입니다. 장우석 부사장님이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십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두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